드십시오. 지루하게 될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막 콜라텍이 될 때가 있어요. 춤추고 싶으신 분들은 춤추셔도 됩니다. 어떻게 저는 아까 소개할 때 누구라 그랬대요? 아름이. 예, 아름이랍니다. 예, 우리 보람이 품바하고 저 아름이. 아름이 보람이. 보람이 아름이. 예, 우리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둘은 항상 역같은 사이라 그래. 왜 그런지 알아요? 역같은 사이라 해가지고 뭐 이상한 사이, 맨날 싸우는 사이, 뭐 역같은 사이 이런 사이가 아니라 역시 한번 딱 달라붙으면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아무리 뛰어놀라도 안 떨어져. 그래서 늘 이렇게 천생연분이 해가지고 역같은 사이라고 합니다. 네네. 서로 부부요, 부부. 자, 다음 곡. 네, 우리가 가을입니다. 네, 가을이면은 뭐가 펴요? 단풍이 핍니다. 그래서 대장산 한 곡 더 올리면서 이제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어머니고 나 이런 소리가 좋아요. 아, 이거 맞습니다. 셀 정도 소리. 우리 아버지만 보기 주는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부득정하고 처분되지 뭘. 그래요. 신나면 신난 대로 갑시다. 아, 그러면 아, 분위기 좋다. 그러면 이제는 분위기가 좋은 걸 줄수록 나는 보여줄 걸 다 보여드려요. 장구도 치고, 깽가리도 치고, 역가리도 치고, 막 그럽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이제 내가 이제 장구를 때리면서 놀아드리려고 하네. 괜찮죠? 괜찮죠?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좋다. 응. 아무래도 여기 와서 남당왕에 와서 대화에다가 소주 할 때 해가지고 기분이 다들 좋아갖고 난리 부르신 것 같아. 예,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 속에 우리 유튜브 실시간 방송하면서 예, 어려울 때 많이 도움을 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사장님들께 잠깐 사랑의 인사로 갔습니다. 유튜브 예, 실시간 방송이 현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오늘 전국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 품바 공연이. 혹시나 예, 좀 관계가 껄쩍지근하시다는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 안 돼요. 예, 화면에 다 찍혀요. 예. 자 그러면은 신나게 한번 또 가봅시다. 예, 한 분 한 분씩 오시니까 신나게 두들기고 패고 갑시다. 다 같이 만들어 가요. 예.
이제 아예 안 되는 거야? 아, 돼? 아, 됐다, 다시. 다시 하세요. 여러분들, 노래 나와요.
하고 있습니다. 무대도 여섯 곡이 나와요. 여섯 곡이. 그래도 보면 한 8분 동안 때려버려. 그러면 나도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지금 날 덥잖아요. 엊그저께 나도 겨울같이 춥더만 오늘은 또 난 매일 더워. 그래도 예, 이 소원 다져줄 때까지 내가 열심히 또 때리고 부시고 할 테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해줄 거는 뭔 줄 알아요? 뭔 줄 알아요? 박수! 박수도 박수지만 엿을 먹어줘야 되니까 행복합니다. 그렇지. 뭐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대급밥 흔들고, 여단나 팔아먹고 한다고 그러지. 여단나에 3,000원, 2개 5,000원. 그리고 우리는 젤리도 있어요. 복분자 젤리, 오디 젤리, 몸에 좋은 젤리들만 그때까지 있으니까, 먹는 것이 남는 거라고, 술안주의도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나게 때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옆자 수시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옆 먹고, 젤리 먹고. 자, 좋다. 가자! 네, 저 광고 내는 시간.
이것을 조금씩만 잡수시면 되는데 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조금씩만 잡수시면 보약이래요. 너무 많이 드시면 쥐약이 된다니까 적당히 잡수시고 마음도 비우고 술잔도 비우고 즐겁게 사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먼저 두 곡도 연달아서 신나게 갈게. 요즘에 한 곡 한 곡 하면 재미없대요. 그래서 신나게 또 신나게 디스코판을 해드리니까 어차피 지금 시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신나게 여기서 흔드셔도 돼. 여기 넓잖아. 그러니까 신나게 노르시라고 한 번 더 갈게요. 자,
변합시다. 마음도 비우고 손짱도 비우고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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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여러분들 신나시죠? 여기 원래는 진짜 이렇게 쉬면 싸웠던 마음들, 안 좋았던 우한들, 애군들 싹 날아가는 곳이 닭살이 한 마당이네. 어우, 나도 스트레스가 막 날아간다. 아, 좋겠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나를 살려는 사람. 한번 가면서, 자, 뒤에 우리도 다음에 우리 홍영이 다음에 모셔러 갈게요. 아림이었고요. 이제 우리 제가 우리 재난 동감